20분의 마무리 발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30초를 지키느라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갖지 못하신 20분 발언 시간을 가진 이 특권,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 맛의 권력을 추구하는구나. 이 맛에 최순실이 그 난리를 쳤구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20분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 뵈면서 30초라는 시간 제한이었지만 그 대신에 많은 분이 질문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그 민주주의의 어떤 장단점 문제라든지 또는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언제나 동전의 양면이 있는 그 사안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다른 어두운 면이나 부정적인 면 때문에 이걸 다 포기할 거냐, 지금 목욕물을 버리기 위해서 아기도 버릴 거냐,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치열하고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사안이든 철저하게 사실을 파고들고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고 오촌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그 의심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의심과 추정들을 제대로 밝히고 수사하려는 그 노력과 과정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세월호 특조위를 왜 방해합니까? 왜 중단시킵니까? 그리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하고서 왜 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의 자격이 없고 탄핵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개인들도 언제나 너무 쉽게 단정하려 하지 말고 너무 우리 편이니까 나와 가까우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생각과 결정하지 말고 치열하게 혹시라도 나와 우리 편이 잘못된 것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을 가지면서 올바름을 선택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앞서 주신 질문들 중에 정말 감사하고 좋은 질문이 저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을 설득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늘 제게 부족한 부분이죠. 언제나 그 도발적이고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싸움닭 같은 모습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주신 분들이 많으시고 왜 상대편 이야기는 존중하려 하지 않느냐, 들으려 하지 않느냐, 왜 나는 당신의 반대편이라고 단정하느냐, 이러한 목소리를 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분이든지 뭐 일베든 박사모든 어버이연합이든 어떤 곳에 계신 분이든 정말 진정하게 대화하고 토론할 자세가 있으시다면 자리를 마련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절차와 과정이 정말 엄중하다고 생각됩니다. 탄핵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헌재의 그 1분 1초가 우리 역사상에 대단히 중요한 순간들이고요. 특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한된 시간, 우리가 30초의 시간들이 너무 안타까웠듯이 특검에게 부여된 그 수사 기한 역시 대단히 짧고 한정적이고 안타까운 순간들입니다. 다 소화해내지 못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국민들도 결코 그 관심을 놓지 않되 과도하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정치권은 그동안 정말 잘못한 부분에 반성을 하고요. 국민 위에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요. 폐쇄적인 그 프로 정치인, 직업 정치인들끼리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는 그런 겸허한 자세, 초심의 자세, 선거 때 늘 이야기하고 약속하던 그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모두 제자리,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을 때 비로소 청년 정책의 어떤 해답도 찾을 수가 있고 빈부 격차의 해소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성의 인권, 양성 평등, 성소수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 언론의 그 자유의 확대, 그리고 소수의 패거리들이 장악하고 있는 군이나 경찰 등의 그러한 그 내부자들의 문제, 권력의 집중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질문들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와 진실의 해답은 이제는 정말 직접 민주주의로 향해 나가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 처음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 도시 광장에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의 첫 출발이었듯이 이제 21세기의 중반을 향해 달려가면서 다시 그러한 민주주의의 원초의 모습, 직접 민주주의로 가고 있다. 하지만 원래 그 원시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IT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의 도움을 받는 직접 민주주의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 지성의 힘으로 우리가 소수의 엘리트의 특권들이 풀어내지 못한 그런 사회적 숙제를 함께 풀어나가자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저도 이 시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테니까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그 앞서 말씀드린 약속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대화하고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30